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본격적인 봄 시작 전 옷장을 한번 둘러보면 살짝 막막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가올 봄 옷장 속에 있으면 든든한 꿀템이 되어줄 아이템들을 현명한 소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해요. 우리 채널 나는 현명한 소비 못해도 여러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꺼져. 자, 그럼 이번 봄 내 옷장을 책임질 꿀템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첫 번째는 꾸안꾸룩의 감성 한 스푼 추가해줄 휘뚤마뚤 니트 후드 집업입니다. 캐주얼한 스타일 코디할 때 스웨트 후드보다는 니트 후드를 입었을 때 뭔가 살짝 꾸민 맛 내주기 좋거든요. 케이블 자임이 들어가줘서 밋밋하지 않고 적당한 볼륨 만들어주면서 체형 보완까지. 케이블 자임 자체도 너무 클래식한 케이블 자임이 아니라 조금 산뜻한 영한 느낌인 것 같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니트 특유의 가슬거림 걱정 없는 부드럽게 느껴지는 아크릴 혼방사로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간절기 아우터로도 활용 가능해. 루즈한 실루엣에 몸에 좀 감겨지면서 처지는 듯한 느낌. 밑단 소매 좀 적당히 텐션감 있는 립 자임에 요런 건 사실 막 너입 연출한다기보다는 대충 툭 걸치는 맛이거든. 아니면 브라 해쳐. 특히나 요즘 많이 입으신 와이드한 실루엣의 팬츠랑 딱 잘 어울릴 그런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아우터처럼 좀 많이 활용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후드는 또 뭐가 생명입니까? 후드 각이 생명이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좀 있는 니트다 보니 후드 각도 잘 살아. 얼굴 작아 보이는 효과. 컬러웨이는 봄이 왔으니 아이보리나 그레이로 좀 밝게 가면 자주 손해갈 것 같고 난 그래도 어두운 컬러다 하신다면 네이비 블랙 있지 않요. 깔끔한 국룰 스타일인 데님 앤 아이보리 상의. 이걸 케이블 자임과 후드가 좀 심심하지 않게 편안해 보이면서도 느낌 있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니트 후드가 좋은 게 회색 추리닝 바지에 얹어주면 추리닝 룩도 후줄근하지 않게 되는 매직. 아니 나만 그랬어? 학원이나 독서실 갈 때 살짝은 혹시 모르니까 좀 꾸미고 가고 싶은 느낌? 니트지만 후드가 있어서 루즈한 실루엣에 감성 코디 룩에 아우터처럼 얹어둬도 좋고 클래식한 캐주얼에도 너무 예쁘지.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갈아입어! 다음은 머신과 그래픽으로 빈티지 클래식 감성 그득한 블루종 자켓이에요. 이번 봄 좀 트렌디하게 옷을 입어줄 거면 코튼류의 아우터 하나쯤은 필수템인 것 같은데 요 제품이 코튼 백으로 탄탄 부드럽대 두께감이 엄청 두껍지 않아서 봄 은근 후딱 가잖아. 요런 얇은 스타일의 아우터 은근 셔츠처럼 입기 좋거든요. 특히 워싱이 너무 예쁘게 빠져서 빈티지한 물 빠진 감성, 세월의 흔적을 미리 입혀놓는 거지. 그 느낌 특히 네이비가 좀 강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세미 루즈한 실루엣으로 핏 자체는 깔끔하되 아무 디테일 없으면 좀 밋밋할 수 있잖아요. 자수 디테일로 레트로하면서 키치한 디자인 포인트로 캐주얼하게 여기저기 코디 활용도 좋습니다. 컬러마다 자수 컬러가 다른 게 아 사실 뭐가 제일 예쁠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제 취향은 요 네이비가 제일 예뻐. 할인가 6만원대로 감사합니다. 내가 뭐랬어? 이 채널은 여러분들만 현명한 소비하면 돼. 간절기 아우터에 돈 많이 태우기 애매하다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트렌디하면서도 활용도 좋을 아우터 가격 내고 좀 해오고 싶었거든요. 적당히 물 빠진 네이비 오묘하니 예뻤고 레드도 빛깔이 오묘하게 예뻐서 포인트용으로 좋고 휘뚤마뚤 무난한 블랙도 좋았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으로 코튼은 코튼. 코튼 팬츠에 흰 티만 입어줘도 아우터가 적당한 포인트 주는 느낌? 클래식한 캐주얼. 카고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한 느낌도 완전 제 취향인데요. 아우터가 적당한 포인트를 주는 느낌? 기본 무지티 위에 데코레이션, 조미료템인 거지. 혹은 조금 더 경쾌한 무드로 스트라이프 티셔츠 매칭해도 너무 좋을 아이템인데 캐주얼한 코디에 색감을 확 살려주지 않습니까?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잠깐만, 잠깐만! 놀라지 마! 다음은 주황 옷무의 명작! 실캡 반팔 티셔츠가 드디어 롱슬리브 버전으로 나왔어요. 주황 옷무 실캡 반팔 티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터치감이 극락이잖아. 코튼 폴리 스판 혼방으로 부드럽고 쫀쫀 매끈한 터치감에 두께감은 얇은 듯 적당하지만 툭 튀나 비침은 항상 셀프 케어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원단감도 원단감이지만 주황 특유의 좀 루즈하고 오묘하게 어벙한 실루엣? 요 핏감 때문에 자주 손에 가더라고요. 적당한 기장감에 품은 여유로운 편. 요때 팁은 평소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작게 가주셔도 돼요. 우리 모델 보통 라지인데 요건 미듐. 여유롭지만 원단감이 하늘하늘 얇은 편이라 넓혀도 괜찮습니다. 소매 끝단에 립자임 들어가주는데 소매 길이감도 길어서 요 곱창지는 실루엣 때문에 단품으로 입어도 예뻐. 하지만 이 극락 터치감과 두껍지 않은 두께감 때문에 니트, 가디건, 봄 아우터 속 편하게 입을 이너 롱슬리브 찾고 계신다 이겁니다. 투팩도 있으니 롱슬리브 기본템 없다 아니면 한번 갈아엎어야 된다
한날 떼쟁여 드세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기본은 블랙 화이트. 두말 필요 없는 기본템이고 이미 기본 컬러 있으시다면 착골 추가 영입도 추천드려볼게요. 블랙 팬츠에 뭔가 컬러감 있는 아우터 걸쳐야 돼. 길어 보이면서 무난하게 이너로 블랙 쫙. 심플한 게 베스트일 때가 있잖아요. 남친 룩, 가디건 룩. 이때 이너로 입을 흰 티셔츠 필요해 안 해. 모든 걸 받쳐줄 화이트 롱슬리브. 날이 좀 더 풀리면 패딩 베스트나 이런 거 캐주얼한 코디 해주면 롱슬리브 활용도 100%죠.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마지막은 이거 바지라서 이제 바지를 위에다 걸칠 수도 없고 이번 시즌 교복템이 되어줄 나일론 팬츠도 준비했죠. 편하지, 가볍지, 튼튼하지. 고프코어 힙 캐주얼 활용도도 좋지. 투팩으로 하나당 3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해주신다고 해줘가지고 이렇게 냉큼. 심지어 스타일도 두 가지 버전이라서 내 입맛대로 골라 섞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거 두 개 굳이 하시는 분들 계실 거거든. 나일론 백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하면서 매트한 편이고 두께감은 적당히 얇은 편이라 S시즌 내내 뽕 빠지게 입을 교복 팬츠 그 자체예요.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에 살짝 곱창지는 기장감으로 핏도 예쁘게 떨어지고 밑단에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허리는 전체 밴딩에 스트링까지 있어 착용감 아주 좋고 카고 버전은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좀 더 포인트가 되어주는 느낌이에요. 스타일에 따라 컬러웨이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스트레이트는 기본 국밥 컬러웨이들로 옷장에 없으신 기본 컬러 챙겨주시면 되고 카고 버전은 기본부터 포인트 되는 오묘한 컬러들까지 나왔는데 특히 요런 틸 그린 제가 뭐라고 말하죠? 이쁜 건 내가 입고 있어. 혹은 타우페 컬러감 한번 포인트 컬러로 추천드려볼게요. 나일론 팬츠는 범용성도 한 색깔이 아주 깔끔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 어디에나 가능. 카고 버전도 마찬가지로 깔끔한 룩에 포인트 주는 느낌으로 입어줘도 좋고 고프코어 느낌으로 연출해줘도 됩니다. 저와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봄 시즌 손에 자주 갈 범용성 좋은 꿀템 4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가격도 좋고 활용성도 좋을 테니 뭔가 봄 옷장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 꿀템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옷 입기 좋을 날씨 오고 있어요. 봄이다! 설렌다! 저 비주얼 줄 알았어. 이러다 또 갑자기 꽃샘 추위 막 이러는 거 아니지?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또 활용도 좋고 괜찮은 아이템 있다면 철판 깔고 할인받아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봄이 오니까 아주 설레는구먼. 아니, 이 바지는 보여주지도 못했잖아. 이거 색감 미쳤잖아. 색감 아주 미쳐버려. 카고 포켓. 이걸 또 어떻게 컬러 플레이를 해볼까.